이곳에선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별로 라이브룸을 만들어 사람들과 자유롭게 영상통화를 즐길 수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특정 분야의 재능을 가진 사용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뷰티 노하우나 랩뿐 아니라 보컬과 댄스, 상담, 원어민과의 영어 대화까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심사의 카테고리도 다양합니다. 너는 뛰쳐나가 창문을 부술 듯이다 보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 너무 울었어. 그런데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성 채팅을 주고받기 위해선 기존의 영상통화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요. 바로 웹 RTC, 즉 웹 브라우저 간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웹 RTC는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 태블릿까지 그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폭넓게 호환이 되는 기술인데요.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기기를 갖고 있든 접속 주소만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영상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소통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보안 문제인데요. 영상통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돼 남아있을 경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1대1 대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픈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진짜 보안사고인데 영상과 대화 내용, 음성, 이 컨텐츠의 모든 파일은 각자 직접 주고받습니다. 서버를 타질 않아요. 물론 서버를 타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보안성에 의해서는 사실 서버를 안 타는 게 제일 명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버가 해킹당하더라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두 분 간의 서로 간의 대화는 둘만 공유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슈에서는 되게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사용자들이 악성 댓글과 같은 온라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완된 것이 바로 매너 점수 제도. 대화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태도를 평가해 나쁜 점수를 받았을 경우 영상통화 참여에 제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채팅으로만 하기 때문에 더 좀 매너가 없이 좀 악플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 좀 많은데 그래도 영상으로 해도 약간 이제 되게 좀 매너가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런 점수를 매겨서 방 자체를 못 들어올 수가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건전하고 되게 좀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매너 점수를 좀 더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엔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욕설을 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엔진이 그걸 찾아내서 1차로 경고를 줄 거고요. 추가적으로 매너 점수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안 하게끔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